제가 좀 전에 나가서 장을 보고 왔거든요. 짠! 우선 이거는 저희 동네에서 정말 유명한 도너츠입니다. 도너츠랑 이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과자예요. 자색 고구마칩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파리바게트에서 산 빵. 네, 통 호밀빵인가 그랬을 거예요. 그거랑 팽이버섯. 그리고 또 제가 요플레 참 좋아하거든요. 플레인. 그리고 케찹을 다 먹었더라고요. 그래서 케찹. 그리고 내 사랑 바나나. 제가 바나나를 정말 좋아합니다, 여러분. 짠, 여기 스위트 마운틴. 여기 꽤 맛있더라고요. 바나나. 그리고 비오띠. 그리고 또 나의 최애 어묵 종합으로 샀어요. 이거 조만간 먹으려고요. 그리고 두부. 제가 또 두부도 좋아하거든요. 아, 이거 어묵이랑 같이 먹으려고 산 우동사리. 이렇게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겠죠? 얘는 고구마예요. 고구마 거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죠. 고구마는 고구마 정말 자주 먹습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특이하죠? 되게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나요? 어우, 뜨거워. 너무 뜨겁다. 장난 아님. 보이시나요? 사람들이 막 줄 서서 사 먹어요.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인기 절정. 이 빵이 다른 꽈배기 집보다 더 쫄깃쫄깃해요. 되게 심플한 거 좋아하거든요.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. 빵뿐만이 아니라 옷도 그렇고 상당히 심플한 걸 좋아해요. 음식 맛도 옷도 뭐 집안 꾸미는 것도 다 심플 심플한 걸 좋아하는데 빵도 그래서 되게 담백하고 심플한 걸 좋아해요. 뭐 안 들어가고 뭐 안 올려져 있고 그런 거 너무 맛있어요. 도너츠 중에는 그래서 꽈배기나 찹쌀 도너츠가 제일 좋고 빵은 식빵 제일 좋아해요. 식빵이나 단빵이나 모카빵 이런 거. 너무 맛있어.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줄 서서 사 먹길래 아니 그래봤자 꽈배기인데 뭐 저렇게까지? 왜 저렇게까지 줄을 서서 사 먹지? 이 생각을 했거든요. 나도 똑같이 줄을 서서 사게 됐어요. 그들 중 한 명이 돼버렸어. 맛있습니다. 지금 찍은 지 2분밖에 안 됐는데 한 개 순삭. 세 개에 2,000원이에요. 하나에 약 700원 정도 하네요. 이거랑 이거 이거 이마트에 팔거든요. 이마트에 파는 건데 이마트 에브리데이 편의점에도 팔아요. 이마트 24시 이런 편의점.
생겼어요. 진짜 자색 고구마 칩이란 이름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? 감자칩이 좀 짭짤하잖아요? 얘는 달달해요. 아닌가? 짠가? 짜면서 달고 달면서 짜서 계속 먹게 돼요. 그리고 고소해. 그리고 제가요 여러분, 아이스크림을 사왔습니다. 위험해요. 과연 한비는 어떤 아이스크림을 담아왔을 것인가? 정말 맛있겠다. 날 먹어줘. 레인보우 샤베트, 이거는 키캣 그린티. 엄마는 외계인이라 쿠키앤크림을 제일 좋아하거든요. 엄마는 외계인이라 쿠키앤크림은 항상 넣었는데 이번에는 왠지 그 두 개 말고 다른 맛을 먹고 싶어서 둘 다 안 고르고 다 다른 거 넣었어요. 얘는 새로 나온 건데 맛있더라고요. 이 레인보우 샤베트는 좀 호불호 갈리지 않나요? 옛날에 이거 진짜 좋아했는데 요 근래에는 한 번도 안 먹었었어요. 오랜만에 먹었는데 맛있네. 괜찮네. 아, 차가워. 근데 여기 베스킨라빈스 사장 이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. 베스킨이랑 라빈스. 이 사람의 자식들은 아이스크림 불매운동한대요. 그만큼 몸에 안 좋다는 건데. 이거는 키캣. 쿠캣인가? 쿠캣은 다른 쇼핑 그거죠? 키캣 맞죠? 키캣. 역시 초코가 짱이에요. 너무 맛있어. 초코 최고. 그린티가 알바생들이 풀 때 그렇게 힘들다면서요? 죄송해요. 너무 맛있어서 살 수밖에 없었어. 그린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이 셋 중에. 그린티가 제일 좋다.